오늘은 지금 설치도 다 됐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초점까지 이미 벌써 다 맞췄습니다. 오늘은 전에 좀 탑선 같은 게 딱 일어나가지고 시험 삼아서 좀 하려고. 그리고 요번에야말로 이거를 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. 오토가이드 일단 적도위도 온라인하고 바로 확인. 오늘 찍은 거는 바로 하트 성운이에요. 하트 성운 여기 있으려나? 하트 성운 IC1805 네, 바로 나오네요. 맞고 조이스 고투 아 불안한데 이거 전선 괜찮지? 뭐야 하트 성운이 저쪽에 있어? 일단은 적도위 자체에서 제어하니까 일단은 얘는 문제가 없고 다시 셋업해서 PC 다이렉트 합니다. 아 PC 셋업이 아니네. 유니티드 펑시 PC 다이렉트 모드 했고 다시 고투 를 하는데 애가 안 가. 미친 뭐야. 아 지금 일단 프로그램을 껐다 켜볼게요. 그냥 얘 아시에어가 문제네 지금. 아니 또 이상하네. 지금 PC 다이렉트 모드 하니까 이래. PC 다이렉트 모드가 원래 됐었는데 왜 또 안 되지 오늘은 PC 다이렉트가. 일단 한번 찍어봐야 알 것 같네요. 일단은 상을 하트 성운 찍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와서 계속 값을 변환해 줘도 성운 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노트북까지 들고 왔고 확인을 해봤어요. 그냥 하늘이랑 제가 다른 데도 고투해봤고 했는데 다 완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. 고투 뭐 플레아데스 성단 했을 때랑 안드로메다 넣었을 때 다 제대로 들어갔어요. 그럼 이게 틀린 게 아니란 거죠. 아시에어도 따로 했고 여기 적도에 있는 것도 완전 따로 했는데 둘 다 똑같은 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스텔라리움 켜고 하늘 비교했을 때 저쪽 가는 게 맞아요. 스텔라리움 켰을 때 방향이 저쪽 예 네.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.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시에요. 계속 수정을 해도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제가 스텔라리움으로 확대하면은 별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거든요. 그게 이거랑 좀 상당히 유사했어요. 이 모양이랑 완전 유사를 했고 근데 계속 제가 아까부터 건드려 봤는데 전혀 성운기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일단 이거를 찍어보고 스택을 입혀볼 거예요. 그냥 찍어보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.
근데 어쩌겠어요. 애는 계속 그쪽 대상을 바라보고 얘는 맞다고 하는데 난 안 나오고. 그래서 일단은 해보는 걸로 하려고요.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. 일단은 갑을 조정하는데 진짜 미세하게 좀 끼는 보여요. 진짜 미세하게. 그래서 그게 맞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, 맞는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구도를 못 잡겠어요. 제가 지금 좀 얘를 카메라를 좀 회전을 시켜가지고 구도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, 그래야 또 뭐 다른 거, 그 물고기 성운, 그 뒤에 있는 붕어 성운 그것도 볼 수도 있고, 잘하면은 아 태아 성운인가, 뭐 그건 안 보이겠네. 붕어 성운 뭐 그렇게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. 그냥 하트 성운 찍을 때. 근데 안 보여요. 그래서 구도를 못 잡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하트 성운 잘릴 것 같아요. 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. 그래가지고 참 머리 아프네요. 머리 아파. 잘 돼야 될 긴데. 처음으로 여기 35 보이시죠? 처음으로 다 찍었는데 이게 찍으면서 별상이 흐려진 게 좀 있어가지고 다크는 안 찍었습니다. 아직 다크는 안 찍었기 때문에 리셋하고 다크 파일 없애고 이거를 다섯 장만 더 찍겠습니다. 더 찍고 다크 파일을 또 다섯 장 찍도록 할게요. 근데 계속 만져봐도 역시 안 나와. 안 나와. 아, 드디어 다크까지 다 찍었습니다. 다섯 장만 찍었어요. 더 찍으면 힘들어서. 아, 고생했어. 그리고 아, 진짜 별 카메라로 안 보이 이 카메라로 안 보이는 게 참 아쉽다. 진짜 많이 떴는데. 그리고 옆에는 노트북 스텔라리움을 켜고 있습니다. 일단은 네, 하트 성우는 일단 은 끝났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은 끝났습니다. 총 촬영 개수는 40장인데 이제 별상 흐려진 거 그거는 다 치우고 스택을 쌓아야죠. 스택을 쌓아도 안 나오면은 뭐 망한 거고, 나오면 와 대박이다 이거고. 근데 아 제발 나오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10월 30일 00시 56분입니다 이제 한 새벽 1시인데 들어가면 좀 아쉽죠. 네, 여기 스텔라리움을 켜고 있는 이거 암흑성운을 찍을 겁니다. 말머리 성운 오리온자리 그 벨트 쪽이라고 해야 되나. 네, 그 세 개에 있는 것 중에서 알리탁이라는 별 바로 밑에 있는 성운이에요. 이거는 또 동영상을 따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하트 성운 끝. 아, 일단은 찍은 파일은 다 옮겼어요. 옮겼고, 아 지금 모니터 두 번째 모니터가 맛이 가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40장 찍었고, 내가 보기엔 이거 산계성 맞나? 하여튼 그거 같은데. 여기서 봐도 아무것도 모르죠.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희미하게라도 볼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런 게 하나도 없고.
이렇게 하트 성운의 첫 관측이라 사진은 실패. 아, 골치 아프네. 장비 문제가 아니라 내 실력의 문제지, 이거는. 어떤 사람은 코동으로도 찍던데. 이거는 내 실력의 문제다. 아, 정말 싫구만. 아, 제가 진짜 신기한 사이트를 받아가지고요. 제가 찍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 제가 찍었던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은 떠요. 석세스. 어디 이건가? 아, 그래. 맞아. 이렇게 찍은 건 맞는데 성운이 없다. 이 말이야. 아, 내가 이런 이 화각으로 찍었다. 이 말. 개쪼네.